네, 시장 흐름 보고 왔습니다. 보시면요, 코스닥이 0.83%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가 그래도 조금은 늘었어요. 한 214억 원의 순매수, 여기에 기관은 1,697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좀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지 두 분과 함께 마감에 산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 조범수 연구원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약간 오늘 오전장이 좀 흔들리긴 했지만 다시 멘탈을 네. 부여잡고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데 오늘 무언가 좀 신호를 발견하셨는지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두 분의 선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이 산다 종목이에요. 오늘 두 분은 마지막으로 WCP와 GNBS 에코를 사겠다고 하셨는데 유창희 대표님, 네. GNBS 에코 되게 생소한 종목이네요. 아니 제가 공부를 안한 네. 거예요. 이렇게 생소하죠? 이름은 생소하죠. 이름이 좀 길죠. 네. 네. 예사가 그 스크러버 관련돼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태양광 관련된 스크러버 시장은 이 회사가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인도가 태양광 시장이거든요. 근데 네. 인도에도 이번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신형 질소 산화물 처리 시설 설비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높은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기대해 볼수 있고, 이게 이제 지금 이 스크러버 장비는 거의 이제 그전보다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반도체, 2차 전지, 태양광, 뭐 이런 거 만들 때 상당히 독소 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것을 제거해 주는 게, 감축시켜 주는 게 스크러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투자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온세미 코리아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이제 무폐수 스크러버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태양광 쪽에 거의 매출이 대부분이라면, 이제 반도체 쪽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태양광 설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차트가 좀 계속 살아나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시장이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주가는 오히려 계속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요. 저는 2만 2천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3만 원 정도 목표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GNBS 에코 설명하면서 스크러버인데 태양광 쪽이라고 해서 지금 네. 시장에서 태양광 관심이 있나 싶었는데 이거를 반도체 스크러버로도 활용이 가능하게 그 부분을 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시장에 관심이 있든 없든 태양광 잘 나가니까 거기서의 모멘텀을 보시는 뭐 거예요? 태양광 쪽이 압도적이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쪽. 그래서 이 회사 영업이익이 계속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본다라면 네. 상당히 오래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GNBS 에코 이렇게 또 공부를 해 갑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 22,000원으로 유창인 본부장님은 오늘 종가 이 종목을 매수하겠고요. 주범수 연구원님은 WCP를 갖고 오셨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안 하셨나? 그때 뭔가 언급 정도로 했었지 추가 매수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타이밍이 왔어요? 타이밍이라기보다는 이제 네. 시장에 특이점이 좀 오고 있구나라는 시그널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 이제 참여자들이 관심 있는 섹터들로만 수급이 많이 쏠려 다니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 딱 중요 포인트가 그겁니다. 초전도체가 죽으니까 2차전지가 올라갔다. 그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제 WCP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함께 어느 정도 뭐 5조 원 장기채 이제 계약 체결권도 있고, 또 이제 향후 이제 이번에 컨콜에서 밝혔다시피 4분기에 또 이제 북미 진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모멘텀,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상황 속에서 공모가를 좀 어느 정도 회복한 수준에 정말 아직도 저렴한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리막 사업 특히나 소재 쪽은 점차 향후에서도 점차 커져나갈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도 상당히 저렴하고, 다시 아직도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이 굉장히 2차 전지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WCP라는 2차 전지주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 2차 전지주들 너무 많이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미국으로 북미로 진출을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컨콜에서 밝히기를 이제 4분기 이제 북미 투자 지역에 관련된 부분을 또 이제 확정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올해 말까지도 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시장이 조금 악재성 재료에 좀 많이
취약한 구간이다 보니까 초전도체와 2차전지가 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가 오히려 좀 아직 추가적으로 내려갈 구간이 많은 상황 속에서 초전도체가 내려간다면은 지속적으로 2차전지를 바라봐야 되는 관점으로 오늘 좀 WCP라는 종목 장기적으로 좋고 단기적으로도 좋은 종목 소개시켜드렸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8,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5,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있는 쪽으로 가봐야 된다. WCP 목표주가 78,500원 제시했습니다. 아 동시효과 구간을 앞두고서는 코스피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지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스닥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합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장 마감을 앞두고 신성델타테크가 또 현재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안에서 오늘 어떻게 종가를 형성하느냐라는 것도 궁금하고 사실 다른 초전도체주가 하한가까지 갔는데 대장이 이렇게까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종가는 또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우리의 궁금증. OX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ISC부터 보죠.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했죠. ISC는 어제부터 이미 상승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2분기 매출을 보니까 그 비메모리 쪽의 매출 점유율이 70%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럼 AI가 더 갔을 때 ISC 움직이지 않을까. 98,900원인데 유창희 본부장님. 네. ISC 이거 믿고 한번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반도체주들이 좀 부진했을 때 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ISC의 차트만 봤거든요. 네. 이들이 움직이면 다시 갈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어때요? 네, 일단은 대장주는 한미반도체인가 맞는 것 같고요. 네. 또 ISC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스페타시스는 좀 가격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좀 반등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뭐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반도체 업황은 지금 아직까지도 바닥은 요원하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뭐 HBM이든 DDR5든 AI 관련된 수요는 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측면에서 본다라면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여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주가가 상당 부분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엔비디아가 최근 이틀 동안 2, 3일 동안 상승이 지난주 하락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신고가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급락에 따른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럼 다시 한 11만 언저리가 온다라면 조금은 또 매물 부담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 X를 주셔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조범수 연구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ISC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근데 기대와는 네. 좀 다르게 저도 X입니다. 괜히 그렇네요. 네. 기대와는 정말 다르지만 저도 X라고 판단하는데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기대감 심리로 한 며칠 정도는 더 등락률을 반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특히나 AI와 지금 기존의 이제 메모리형 반도체들이 어찌 보면은 아직 굉장히 좀 반복하기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을 잘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반도체가 저가권에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실생활적으로 저희가 아마 가깝게도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요. 디램 익스체인지를 제외하고도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히나 삼성전자가 판매하는 DDR4, DDR5 제품들을 확인해 보셨을 때도 현물가의 반등이 찾아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만을 쫓아 흘러가는 지금 어느 정도 테마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생산량 공급망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된다 하면은 지금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현재 상황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간적으로 대응했을 때 23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요. 네. 실적 잘 나올 겁니다. 네, 이전과 같이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만 잘 나오고 게이밍 부분은 상당히 부진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향후의 가이던스에 좀 발 맞춰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발표 전 혹은 실적 발표 이후 방향성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AI와 관련된 반도체 주가들은 상당히 엔비디아보다 더 상승률이 높을 정도로 많은 상승률을 이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주의를 해왔다. 아직 바닥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바닥에 대한 시그널은 나왔지만 돌리지는 않았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와는 좀 별개로 그 엔비디아향 효과는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됐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ISC가 실적으로 보여줘야 할 타이밍이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엔비디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상승 흐름 X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애경케미칼 볼게요.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5분 완충, 5분의 완전 충전이 가능한 실리콘 음극재. 그로 인해 애경케미칼이 오늘 뭐 장대 양봉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윗꼬리가 살짝은 달렸어요. 14% 급등에 17,830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범재 연구원, 이 애경케미칼의 경우에는 뭐 앞서도 2차전지 관련주로 오늘 종가 배팅하셨잖아요. 실리콘 음극재. 이쪽으로의 강점은 있는 회사입니까? 이미 고용량 실리콘계 바인더를 개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부각을 받는다면 아마 최선호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 일단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구간으로 좀 저희가 판단을 해야지 아직 이 상용화 구간까지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창 후에 상용화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SKC라든지 향후 이제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연내 상용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남은 3분기, 4분기 구간에서도 연속적으로 기대감을 일으킬 만한 재료들은 연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애경케미칼이 이제 물론 실리콘 음극재뿐만 아니라 뭐 흑연과 관련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소재 관련 주입니다. 2차 전지들 에코프로, 에코프로빔 그룹주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최대한 이런 소재에 관련해가지고 특허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노려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측면으로 2차 전지들이 선행적으로 강력한 상승 분을 보였음에도 다시 윗꼬리를 눌리고 있는 점은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회복 구간에 들어가서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천천히 매집하는 관점으로들 접근하시면은 향후에 좋은 수익률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안에서는 애경케미칼 확실한 보증 수포이다, 수표이다. 그래서 최선호주다라고도 이야기해줬고요. 조금 더 체크할 필요는 있지만 관련주로 부각된다면 애경케미칼도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오 받았어요. 이번엔 솔리드 보도록 하죠.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까지 했는데 주가가 너무나 조금 올라서 아쉽긴 해요. 2.31% 상승한 5,32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어제도 장중에 급등을 보였지만 그 급등 다 반납하고 음봉으로 전환했던 솔리드입니다. 시장의 관심이 이쪽 통신 장비에 없어서 그런가 오늘 리포트로도 보면 매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뭐 지금 통신 장비주 쪽이 아직은 반응을 못 보여주죠. 네. 특별한 호재도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연초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 저궤도 위성 이런 이슈가 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뚜렷한 모멘텀은 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좀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이제 물론 이제 그 기업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네. HFI라든지 약간의 통신 장비주들이 일부 좀 반응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조금은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좀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추세로 완벽히 전환되기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좀 완만한 상승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4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면요. 솔직히 실적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만도 하고 주가가 완전히 추세를 전환할 만도 한데 네. 관심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안 올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 기업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이 4분기 연속이 뭐예요? 계속 좋게 나오는 현대기아 주가가 오른 게 전혀 없어요. 하지만 적자를 보여주는 뭐 기업들은 오히려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올라가기도 하고 지금 실적이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성장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화두는 결국 성장 모멘텀이 있냐 없냐인 것 같아요. AI든 로봇이든 뭐 2차 전지든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면 뭐 초전도체처럼 아무 의미 없는 회사들도 올라가는 거고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그런 걸 부각 못 받으면 좀 주가는 조금은 소외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관심을 못 받는 게 이렇게나 아쉽게 주가를 움직이게 합니다. 5,320원 마감 준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T로보틱스 볼게요. 최근에 로봇주 안에서 뭐 SPG 전통적인 대장주보다 큐렉소, T로보틱스가 더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아직 고점 아닌 건지 이 T로보틱스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더 들고 가도 괜찮다 보십니까?
아직은 조금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위험해 보긴 합니다. 이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미국향 기업들로 이제 전부 수급들이 많이 쏠리는 흐름이 보입니다.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서도 북미향 매출이 또 발휘가 되다 보니까 이런 추가적인 상승과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 앞선 뭐 반도체 AI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봇 관련주 미래 성장 가치 매우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뭐 로봇, 2차전지 성장 가능성,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어야 됩니다. 미국의 공장을 짓는가, 미국향 매출이 얼마나 되는가, 향후에 미국향 매출이 얼마나 증진되는가. 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미국향 지금 매출향을 2배가량 늘린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향후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일단 최대 IPO 두산 로보틱스 기대감이 있는 구간까지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은 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오늘 4% 상승 마감 준비합니다.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